이번 토트넘에 입단한 후 데뷔골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만든 황금 찬스를 아쉽게 날린 베르너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히샬리송을 대신해 오랜만에 최전방 공격수로 돌아왔죠.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다소 몸이 무거웠던 것과 달리 이날은 한층 컨디션이 나아진 모습으로 날렵한 스프린트와 전방 압박, 그리고 특유의 침투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의 신입생 베르너의 골을 만들기 위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직접 만들어낸 순간이 올 시즌 초패스 마스터로 불렸던 손흥민 선수인 그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 18분 티모 베르너에게 중앙을 가로지르는 결정적인 침투 패스를 연결했지만 베르너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낮게 깔아찬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키퍼에게 막혀 두고두고 회자될 빅찬 스미스가 기록되었습니다. 베르너는 실망한 듯 얼굴을 감싸쥐었지만 그의 뒤를 쫓아 곧장 달려온 캡틴 손흥민 선수는 베르너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그의 실수가 민망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모습이었죠. 토트넘은 전반전 골 점유율에서 82% 대 18%로 크게 앞서는 상황 속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슈팅이 두 개에 그칠 만큼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좋은 찬스에서 연속적인 미스가 발생하고 있었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는 전략을 바꾸어 본격적으로 직접 골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보도 내용과 현지 팬들의 실시간 반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용병술로 투입된 존슨 등 엔제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달렸죠.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초반부터 두 번의 슈팅을 가했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슈팅으로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고 잠시 후 다시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오른쪽 골대를 맞는 등 운이 따라주지 않았었죠. 손흥민 선수는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슈팅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골문을 노린 토트넘은 후반 32분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내준 공을 베르너가 골대 안으로 밀어넣어 데뷔골을 만들어냈죠.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좋아한 건 역시나 캡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를 붙잡고 팬들을 향해 환호성을 질러달라며 크게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죠. 제임스 메디슨의 크로스를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부주장 로메로가 머리에 정확히 맞춰 이은 골로 역전을 알리자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43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빠른 드리블에 이어 정확한 슈팅으로 찬스를 마무리했죠. 이날 5차례 슈팅과 키패스 3개를 기록하고 35차례 볼터치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현지 언론과 프리미어리그의 인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날 27라운드를 1대0으로 승리한 리버풀의 클롭 감독도 소소한 소감을 남겼죠. 경기 직후 현장 인터뷰에서 그는 승리 소감을 남긴 뒤 벌써부터 손흥민의 골이 이번 주 잉글랜드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미소와 함께 답을 남기며 손흥민 선수는 놀라운 선수다. 토트넘의 감독은 그가 월드클래스임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동의하는 바이며 골문 앞에서 그가 공을 몰 때 우리는 골대에 완전히 몰입된 손흥민 선수를 본다. 이것이 그가 득점할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지 않는가라며 손흥민 선수를 높이 산 발언으로 함께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내며 내가 클롭이었다면 손흥민과 끝까지 뛰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을 거야. 손흥민을 기용하는 경험은 감독들에게 있어서 꿈과도 같으니까 손흥민은 정말 골문 앞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수야. 왜 여태까지도 윙에만 있었는지 의문이라니까. 등등 손흥민 선수를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편 최근 현지 매체들로부터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 이슈로 크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지 매체 The Athletic은 토트넘이 1군 선수 3명과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고 조만간 도장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명단엔 주장이자 핵심 손흥민 선수는 오르지 않았다.
토트넘 재건의 일환이다. 토트넘은 팀에서 핵심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3명의 선수는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탕포르, 이브 비수마 그리고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진행 상황에 대하여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뒤이어 들려온 소식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약 1,700억 원의 딜을 제안했던 사우디 리그가 다시 역대급 제안과 함께 그의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그 금액이 2,000억을 상회할 것이라며 현지 다수의 매체들은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최근 커트오프 사이드를 통해 공개된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리그가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의 즉시 영입을 위한 금액으로 약 1,400억이 기대치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에 대해 매체는 정식적인 이적 기간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예약금의 형태로 제안된 것이며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와중 아직까지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손흥민과 토트넘에게 이적과 관련된 지속적인 압박을 표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시아 최고 스타 타이틀을 보유한 손흥민의 선한 영향력이 차후 사우디 리그에 긍정적인 작용을 남기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무슬림 문화권인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는 이적에 긍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압박 속에 놓였다 표현했는데요. 만일 이 조약이 성사될 경우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추가 금액의 협상에 나설 것이며 의외로 구단이 가장 먼저 떠나보내는 선수가 유일한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죠. 이에 팬 커뮤니티인 화이트리니는 한 차례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를 향해 뜨거운 비판을 쏟아내며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돈에 눈이 멀어서 또 실수를 하려 해 지금 손흥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만 토트넘이 맞이할 시즌에도 희망이 있는 법이야. 손흥민이 요구해봐야 얼마를 요구하겠어. 딱 자신이 구단의 좋은 선례가 되어서 동료들이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노예가 되지 않을 정도일 거야.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을 선수잖아. 손이는 그 금액을 모두 다 벌어주고 있는데 도대체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뭘 망설이고 있는 거야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에 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적정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토트넘이 과연 이번 시즌을 몇 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